정은주 담임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뭐 아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사람들은 아들이 잘생겼다 그러고 어떤 사람 내가 더 잘생겼다고. 이 37 농인 살리는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농인 237 농인 교회 설립이라 지구촌에 지금 처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설교에 밝혔듯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전문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세워진 시작점이 이렇게 농인 교회로 시작된 건데 237 현장에 있는 농인을 살리는 그러한 시간표가 왔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자에 있어야 돼요.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진행하시는데 정주원 선교사가 국제 수어, 또 영어 수어, 일본어 수어, 한국 수어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팔라완 현장에서 시작한 해외 농인 목회를 그렇게 하면서 없는 농인이 농인교회를 처음으로 세워가지고 해외에서 5년 동안 그 농인 선교를 해왔는데 센터가 잘 세워져서 이번에 그 최덕근 목사, 우리 최덕근 목사님이 우리 교회 농인 목사였어요. 최덕근 목사님이 처음으로 수화도를 가르치고 수화 통일자도 세우고 또 정준 목사를 비롯한 친구 셋이 다 그렇게 목사가 돼서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그 최덕근 목사 이번에 지난 주일날 그 명절 기간에 같이 갔었는데. 농인교회 보더니 깜짝 놀래더라고. 야, 너무 농인교회 좋다. 농인교회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자기와 수시로 자주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그 농인교회가 실제로 정주 목사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지금 아까 영상도 나왔지만은 네트워크가 지금 전 세계로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아마 여러분 이제 정주원 이제 선교사가 순회 선교사로 본부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농인 순회 선교사라서 이제 전 세계로 순회하면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알려야 되는 것이 농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몰라요. 원색적 복음 모릅니다. 뭐 청인들도 모르는데 뭐 농인들이 알겠습니까? 전 세계가 교회를 하는데 답이 없어요. 목회도 답이 없다고. 답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원색적 복음을 정확하게 안 하면 제자가 안 나와요. 제자. 자기가 똑 닮은 제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부교자리에 다 저 닮았잖아요. 더더구나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당의 서기 장로님들 장로의 회장 지금 우리 저 김선환 장로 전부 다 내 마인드 담임 목사 마인드 가지고 똑같이 믿는데 이런 장로들이 없어요. 이런 장로들이 없다고 어느 지구촌에 담임 목사가 심장을 가지고 지역, 민족, 세계보험화, 특별히 또 지역보험화 하겠다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고 진행하는 장로들이 없어요. 목사들 같이 목사 담 이게 제일 이제 책임지는 행정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의논해가면서 교육자들과 소통하면서 계획 짜가지고 지역보험화 하겠다. 없습니다. 이 제자들 저는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요 핵심 장로님들이 너무 중요한 이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니까 뭐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이제 세계복음화한 지역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복음 믿기 때문에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인들 농인교회도 정주원 선교사가 이제 각 나라들 가서 제자 세우는 전략 가르쳐줘야 돼. 메시지가 기본 메시지 기초 메시지 쫙 깔아줘야 돼. 그러려면 한 며칠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메시지
그대로 쫙 깔아주면 그래서 눈을 확 뜨게 됩니다. 아, 나도 전도할 수 있겠구나. 영접 메시지부터 해서 영접을 못 시키는데 뭔 제자가 나옵니까? 영접 메시지를 할 수 있어야 전도를 하지. 전도가 돼야 제자가 되는 거지. 전도 안 하는 게 뭐 제자입니까? 쫄쫄 따라다니면 제자입니까? 제일 중요한 제자는요, 예수님처럼 가라. 땅 끝까지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는 게 제자라고. 맨날 붙어가 있는 게 제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 그런 제자들이 이제 우리 농인 237 농인교회를 통해서 이 지금 교회는 이제 이 국내 하고 있고 이제 정균 선교사는 전 세계 농인을 깨우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37 이제 교회라 237 농인교회라 그렇게 세웠지요. 다락방에서 유일하게 세계 농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릇이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SNS 시대예요. 그야말로 뭐 농인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근청인들보다 훨씬 더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대화하려고 하면 화상으로 합니다. 문자도 하지만은 화상으로 해야 이제 그 서로 볼 수화가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부 화상으로 지금 정착이 돼 있어요. 특별히 미디어를 활용한 선교에 정확히 맞는 현장이 바로 237 농인 현장이라고 합니다. 선교. 그래서 이 화상을 통해서 뭐 저 정조 선교사는 갈 수 없는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참 앉아 전부 다 전 세계 소통하면서 수화로 참 복음 증가할 수 있다고. 정무지 선교사가 정무지 선교사님이 왔나 안 왔죠? 정무지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깜짝 놀랍니다. 지금 신학교를 파키스탄에 열 몇 개 세우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화면 보고. 그러니까 여기 목사들, 한국에 있는 목사들 말해. 그것도 바쁜 목사도 하나도 없어요. 세상 말로도 유명한 목사 하나도 없어요. 뭐 다락방에서 저 소외되어 있는 저 떨어 있으면서 30명씩은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시기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강사를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막 이 정무지 선교사가 참 이 그런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RTS를 열 몇 개를 지금 세우고 있고요. 전도 학교만 해도 막 수십 개요. 전부 뭘 하느냐 비대면으로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그 파키스탄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다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너무 많이 전 세계로 까니까 본부에서 제재를 시켰어요. 정무지 선교사에게 혼자 그 나라별로 다 담당 목사인데 왜 당신 혼자서 그렇게 막 만들어 가냐 좀 그렇게 좀 절제해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예, 못해. 그건 내가 그래서 절제하면 그럼 절제하면 너가 할래? 할 수 있냐? 못하는 거요. 제재만 해놓고 저거는 못하는 겁니다.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문주 선교사 앉아서 지금 전 세계 지금 신학교 알테스 세우고 지금 그 저 이 전도학교 세우고 왜냐 강사들이 우리 한국에 깔려 있으니까 그게 뭐 아무나 뭐 세워서 강의 좀 해주세요. 뭐 아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바빠서 못하지만은 그 좀 뭐 이름도 빚도 없는 목사들 많거든. 그러니까 신학교 너무 좋아서 막 열심히 한다 막 그 내한테 다 보고 해요. 근데 그래서요. 유명 강사 하나도 없네.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기본 메시지 하는데 뭐 우리 다락방 목사 아무나 해도 다 합니다.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정준 선교사도 화상을 통해서 전 세계를 이제 막 깔고 유튜브로 매주 설교하는 거 바로 그냥 그날 바로 촥촥촥촥 전 세계로 유튜브 보내가지고 유튜브 딱 때리면 정준원 선교사 쫙 나와야 돼. 지금 저 청년회가 워낙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정성민 목사 때리면요 유튜브 쫙 나옵니다. 정성민 목사 유튜브 유명 강사예요. 유명 강사. 그러니까 농인 강사가 아무도 없어요. 농인들 어차피 수화로 보는 건데 화면 봐야 되는데 그 정준원 선교사는 이제 막 전 세계 농인 완전히 이제 부흥사가 될 수 있어. 아멘. 그러니까 쫙 가슴 열고 지금 기회. 이 아내가 쫙 깔짝거리지 말고 전 이제 지구를 봐. 지금 우주 시대예요. 그러 이 유니버설 시대라니까. 그래서 이걸 쫙 깔아가지고 그렇게 막
막 전 세계 어? 동문들 그 열 동문창에 들어가 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제 동문창에 들어가 가지고 막 띄우고 237 농인 교회다 뭐 할 말이 없잖아. 237인데 뭐 237 안 가는 데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어 가지고 영상 선교를 통해서 영어 수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 세계로 유튜브 터트려서 나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다 듣고 막 전 세계도 초등학교 거기도 가서 막 들도록 늘어주고 청교비 필요하면 팍팍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돼. 왜 본인이 선교를 5년도 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이 그래요. 유 목사님부터 그 저 사기미원들이 아이고 아들을 그 열악한 그 필리핀 그 팔라완 그 구석에 5년 동안이나 두느냐고 한 2년 하고 그냥 오지 무슨 소리 하냐고 최하 5년이다 최하 5년 딱 하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가 이제 뭐냐 전 세계 농이 살리라고 7천만 하는데 이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 그 농인이요 2억 3천만 나와 있어요 통계는 근데 여기 좀 7천만 하는데 무슨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어 근데 실제로 2억 3천이요 근데 7천만 원 어떤 7천만 원 3천만 원 관계 없어 어떻든 간에 지금 말이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싹 유튜브 가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만 안 하고 있지 지금 이 모든 종교들이 활발하게 농인 선교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것들이 복음도 없는 것들이 이 불교 농인 세계 농인이 많은 줄 알고 2억 3천만 나오니까 통계적으로 WHO에 바로 나오니까 그 농인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던 이단들이 복음 없는 것들이 지금 답답합니다. 진짜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성질급한 내가 볼 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지금 너무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여호와 증인이 막 농인들을 농인 전 세계 농인들을 잡기 위해서 수화를 해가지고 막 뛰고 있다. 지금 불교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활발하게 지금 각 단체들이 각 종교들이 그렇게 지금 농인 지금 선교를 SNS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많이 넣습니다. 답 없는 사람들, 엉뚱한 답 주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짓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복음까지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차게 나가야 되겠어요. 지금 237 농인 현장은요 완전 황금어장이요. 참 그 대신에 사탄의 망대가 다 서 있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서 앞으로 세계 237 농인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시간표다 천명 소명 사명 알고 하나님 뭐 정확하시지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 정확 하도 답답하니까 불러드린 거예요 지금 어? 이거 빨리 전 세계 농이 살 지금 불교 천지고 난리인데 지금 너희는 뭐하냐 어?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아무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다락방까지 너희 복음 너 확실한 너희들이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농인 살리는 빛을 발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 237로 농인이 이제 그를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컨텐츠를 활용하느냐 영적 컨텐츠를 활용해야 지속이 되는데 그것은 첫째로 현장의 영적 실상을 점프해야 돼. 현장의 영적 실상. 영적 첫째 영적 문제입니다. 12가지 사단의 시험 망대 몰라서 다 망한다. 농인은 농인이 말해야 설득력 있잖아요. 농인. 그래서 사람 속에 뭐가 있냐? 창세기 3장 11장. 나 중심, 나의 것, 나의 성공 중심 꽉 차 있다. 사도행 13장, 16장, 19장. 미신 우상 점술. 네피림 문화로 꽉 차 있다. 여섯가지 불신자 상태. 이거를 말하지 사단의 인간 삶 속에 견고하게 세우는 이 인간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누가 보면 11장 24절 26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종교들도 쫓아내요. 귀신이 나갔는데 멀쩡하게 치유가 됐는데 그 다음에 더 큰 청소가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그 다음 더 악한 신 일곱 귀신 들어왔어.
완전히 그냥 악순환을 반복시키잖아요. 그 나중 행편이 이 전 행편보다 더 심하더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답이 없으면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명상을 해도 아무리 비워도 그냥 말 아무 소용, 돌이 더 악해진다. 답이 없기 때문에, 영적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럼 문제 해결의 키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결해야 된다. 내 안에 뭐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확실하게 그렇게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첫째, 갈보리산 망대예요. 갈보리산 망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던데, 인간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라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 7년 중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 망대를 탁 세워줘야 돼요. 복음의 유일성, 오직 그리스도,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갈보리산 망대. 두 번째, 감사산 망대입니다. 사도행전 3절에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 내 인생의 배경인데 보좌의 축복, 신관초월, 이 사람의 빛이 어디에 비추느냐? 감람산의 망대를 탁,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의 망대. 이걸 딱 세워.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의 망대지. 1장, 사도 1장 8절에 마가다락방 망대. 그야말로 미션, 땅 끝까지 모든 족속, 이 미션을 누리는 망대. 이게 마가다락방 망대예요. 오로지 기도의 미션이라. 사도 1장 1절, 14절. 그러니까 전혀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삼오직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삼오직이 나의 삶의 24가 되어야 25의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권능, 그걸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인생 작품 만드는 영원 단계로 나아가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두 번째 세 가지 뜰의 사명 감당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방인 뜰, 국내 영어권 이 다민족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치유와 회복의 현장, 인종 종족 상관없이 누구나 복음으로 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 국내인 아까지 무슨 농인들이 해외에서 들어왔다는데 그 별로 그렇게 뭐 숫자가 별거 안 되니까 별거 아닌데. 그래도 그 사람들 찾아가서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어 소화를 해서 그리고 그들에게도 또 복음을 정확하게 원색적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영적 DNA를 바꿔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영적 DNA를 바꿔줘야 돼요. 창세기 3장 11장 내 생각, 내 입장, 내 유익 중심이 아니고 농인들이 특별히 더 그래요. 농인들 특별히 내 생각, 내 중심, 이거 뭐 못 말립니다. 이 농인들이 꽉 막혀가지고 말이요, 자기 생각이 빠져가지고 남의 말을 수용하지를 않나 그래. 이게 청각 장애도 되지만 이 삶의 장애란 말이에요. 고집이 세요, 의외로 농인들이. 그러니까 농인들 치유해야 돼. 자, 이런 마귀 절대 유혹에 빠져서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가능하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입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재창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재창조돼야 돼. 삼오직의 복음으로 새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강단의 흐름을 타는 24. 강단 메시지를 딱 잡고 영어권 농인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그렇게 구축해야 됩니다. 강단을 흐르는 생명수의 언약이 뭐예요? 이 with Emmanuel oneness, 이것이 쫙 그렇게 같이 누릴 수 있는 변화가 와요. 변화, 성장 일어나야 돼요. 자, 두 번째 기도의 뜰입니다. 재창조의 운동이죠. 기도하면 재창조입니다. 나를 보좌하는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재창조. 보라, 셔시도 또다. 날마다 새로운 삶이잖아. 하루가 새롭잖아요. 새로운 하루 내일 또 주잖아요. 선물로 주잖아요. 그걸 뭐요?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지. 하나님 내게 재창조했으니까 내 삶이 재창조되는 이 감동, 감격 속에. 이 재창조, 이거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내일 재창조돼야 돼. 왜? 날로 새롭다, 날로. 지루하게. 삶이 지루하면 종교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말이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막 매일매일 기대가 되고 매일 막 핍박과 뭐 아, 상관없어요.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정면 돌파하고 그 힘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지루하게 살면 안 돼. 농인들은 특별히 지루하게 살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국내 농인들이 적지만은 이 단민족 농인들이 적지만 황금어장입니다. 단민족 농인들 TCK 현장을 파고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어 영상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수어 영상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보여줘야 돼. 수어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영어 어제는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로 수어 가능하는 자 수어를 그렇게 계속해서 그걸 양성해 나가는 그것까지 꿈꿔야 돼. 수어를 많이 할 수 있는 양성 그 나라별로 할 수 있는 양성자 그게 막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다들 피곤한 시간이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발라완 선교 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예원교회 선교 센터 있는데 거기 지금 이 강의실도 잘 짓고 숙소도 잘 짓고 또 우리 그 사택도 잘 짓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김익주 선교사 부부 한만직 선교사 부부가 지금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LTS 그 지역의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계속 눈뜨게 해주는 세미나를 하고 있고 이 RTS 신학교도 하고 있고 VTS 직업훈련소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전화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현장에다가 말 그대로 국내외 선교사들이 또 후보생들이 훈련받는 합숙 팀 합숙할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런 지금 뭐 RTS 뭐 이렇게 저 LTS 하지만 그 집중적으로 이게 1박 2일, 2박 3일 못 하거든요. 이걸 해야 눈을 뜹니다. 우리 합숙 다 갔다 왔잖아요. 그죠? 합숙이 3박 4일이고 팀 합숙 2박 3일이잖아. 다 가서 그렇게 집중 훈련받아 그렇게 훈련받는 현장을 만드는데 합숙 팀 강의는 강사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인들도 그렇게 하고 농인 저 우리 교회도 지금 매주 메시지를 지금 발라완 농인교 하고 있어요. 매주 이 영상으로 왜냐하면 거기 지금 목회자 없기 때문에 계속 그 똑같이 뭐 어차피 보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계속 여기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그 농인 지금 교회는 지금 한만직 지금 그 주목입니다. 주목인데 한만 주목이 사역을 거기서 그 이제 담임은 정주 목사 현재 돼 있고 지금도 계속 매주 오시니까 부교육자로 그렇게 한만직 이제 주목이 하게 될 것이고 교회 이분들은 행정 선교사의 행정 그래서 두 부부가 그 유니월드 그 NGO 그 행정은 그대로 하고 하면서 사역은 이제 그 한만직 이 주목이 거기 포지션이 없으니까 농인 원래 일본에서 농인 선교를 오래 했어요. 유학하면서 일본 유학 중이에요. 유학 일본에서 대학 나왔는데 유학 그 하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농인들을 많이 사랑하니까 그렇게 이번에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계속해서 이제 그 농인 합숙 팀 합숙 같이 막 연계해서 청인들 하는 거 같은 스케줄 시스템으로 이 농인 교회도 같이 그러면 이제 정준 선교사 최덕근 목사 강사로 가서 거기서 이 메시지 하고 합숙 팀 합숙을 다 해서 자꾸 이렇게 그 이제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이 김익주 선교사가 제가 파키스탄 가는데 그 파키스탄 옵니다. 와서 거기 선교 거기 지금 신학교 많이 세워져 있고 지금 우리 뭐 그 저 정무지 선교사는 그 가면 막 목사들의 아버지래요 아버지. 그러니까 막 거기가 대빵이야. 그 뭐 시기면 뭐 전부 순종한대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훈련 받으러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목사들이 팔라완에 훈련 받으러 와가지고 훈련 받고 가고 합숙하고 팀 합숙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이제 엄청 커질 겁니다. 엄청 좀 많이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그런 것들 이 선교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앞으로 그게 충분히 그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돼요. 뭐 가난한 동네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재정 때문에 어려움 안 당하도록 그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힘차게 밀어줘야 돼. 이제 당장 지금 시작됩니다. 다음
달부터 그렇게 이제 파키스탄 수단부터 하고 국내에서도 오는 사람 지금 이제 직항이 곧 생길 겁니다. 지금은 이게 마닐라 와서 가는데 직항 생기면 한국에서 많이 갈수 있어요. 거기는 세계적인 휴양지입니다. 휴양지니까 우리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실버 이제 은퇴하는 분들은요. 그 가서 봉사할 수 있고 거기에서 뭐다다돼 있기 때문에 가서 막 그냥 그 안에 매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납품도 하고 빵 만들어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 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가서 도와주고 힘도 그렇게 실버 우리 저 은퇴하는 선교사 실버 선교사들 또그 가서 봉사하고 그 세계적 휴양지 지가 나면 또 휴양 관광도 하고 막 제가 가보니까요 한 30분 배를 타고 왔더니 뭐 갑자기 또 바다 가운데 모래가 있어. 그 다이빙도 하고 바다 가운데서 막 다이빙 하고 뭐 수영하고 뭐 난리야. 거의 한국 사람이 관광화가 있어. 거의 한국 사람이에요 그곳이. 그렇죠. 그런 좋은 현장도 있고 또 우리 센터뿐만 아니라 오 정용 선교사님과 계시네요. 왜냐하면 그 동생이 지금 사경을 하면 그 동생이 거기 10년 동안 사역하다가 지금 요도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 얼음 당했는데 지금 와 계신데. 우리 정유 선교사님 그 대학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다 하고 있어요. 발라완에. 그러니까 뭐 가서 보고 현장 볼 현장이 엄청 많아 생각보다. 참고하시고 이제 여러분 이 우리 237 농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게임 체인저란 말이었습니다. 게임 체인저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일이나 결과나 흐름에 있어서 판도를 확 바꿔버리는 판도를 바꾸어 버리는 사람을 게임 체인저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응?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틀을 바꿔서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을 새로운 생각의 틀로 확 바꿔버리는 고정관념을 바꿔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237나라 농인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영적 게임 체인저가 돼요. 개념을 그냥 확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역 개념, 쪽발이 같이 그냥 쪼그라 들어가지고 안에 깔짝거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개념을 확 바꿔서 237전 세계 농인, 7천만이든 2억 3천이든 간에 그 농인 가슴에 품고 정말 이 흐름을 그리스도 앞으로 쏴 바꿔버리겠다. 영적 게임 체인지요. 아멘. 그래서요, 이237 농인 현장을 살려내고, 이제 정무지 선교사에게 정주원 선교사는 어떻게 그야말로 이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펼쳐나가는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고, 배워야 돼. 배워야 된다고. 그래야 그 전략을 배워야 돼. 이제 아마 그냥 배우라면 안 가르쳐 줄 거고 내 앞에서 와야 이제 배워 가르쳐 줄 거예요. 전에 정무 선교사한테 이야기했더니 옛날에 우크라이나 있을 때 정무 선교사가 정주원 선교사가 순회 선교하면서 막 다녔어요. 덴마크고 저 동기들이 많으니까 막상 우크라이나 갔는데 좀 이렇게 갈세 받았던가 봐. 그래가지고 지금 정주원 선교사 별로 안 좋아해 정무 선교사를. 그것도 내려놔야 돼. 복음인데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좀 배워야 돼 배워야 돼요. 그 전략을 배워야 돼. 엄청 문만 연다니까 그분 아닌 게 없어요. 내가 사실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뭐 증거 나온대 때 증거 나온대. 내가 지금 토요일 날 가면 주일날 1,500명 목사를 모아놓고 지금 강의할 판. 내가 가기 전에 지금 벌써 정선미 목사 벌써 포스터 떴더라고. 1,500명 목회자 한다. 거기는 포스터가 또 엄청 빨리 뜨더만. 포스터 이미 떴어요. 정선미 목사 강사 해가지고 목요일날 한다고 딱 나와 있는데 1,500명 내가 가면 그분들 나도 강의해야 돼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월요일날은 막 5만 명 아마 끝도 안 보일 거예요. 5만 명 초청해서 한 분은 듣게 될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선지자 세상왕. 기본 메시지. 부자 상태. 종교생활을 요런 망하는 거. 요거를 한 번은 듣게 하고자. 그 저는 그거 주일날
토요일 날 가서 주일 날 하고 월요일 날 그 5만 명 하고 바로 화요일 날 일본으로 가요. 일본 집회에 바로 간다고. 그런데 이 청년들을 계속 하면서 그걸 진행을 할 텐데 어떻든 간에 한 번만 돼. 5만 명뭐 그렇게 한 번하고 다 해질까? 그뭐그돈 들어가면 많이 안 돼. 한 번만 우리가 답 찾은 것처럼 성의 역사하면 그 중에 단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답 나오면 감사하잖아요. 예수가 다 종교하고 종교 다 종교인데 처음 듣게 나도 처음 듣고 충격 받았는데 팀 앞서 가가지고 여목사님들 예수가 거기서 못 움직이다 띵 하더라니까. 아니 목사인데 내가 그렇구나 다 이루었단 말이 이 말이구나 다 이루었다 대대주 다 이. 이거 내가 너무 많이 아는데 이게 바로 이 말이구나 딱 성령께서 답을 줘.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해피엔드잖아 해피엔드. I'm a give you advice, okay.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문제 하나도 고생스럽게 목회하다가 말이요 영무사님 만나가지고 그답 나고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프로그램 없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아멘. 이 사실을 내만 혜택 보고 내만 누리면 되겠어요? 양심이 있지. 한 분은 말하고자 한 분은 듣거나 말거나 알더라 모르나 상관없어. 성령 역사야 없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농인 237 농인교회도 지금부터 살아왔던 거다 패러다임 다 사고들 바꿔가지고 237 5천 종 25천 종이 농인 보고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쓰임 받겠다. 전문교회들 보면 막 그게 그거 막 애써 봤자 안 되고 막 그냥 포기해. 거의 포기해요. 다람쥐 쳇바퀴 돌지 매 그게 그거야. 그런 식으로 살면 절대로 기쁨 없습니다. 날로 새롭다. 체험 못 합니다. 날로 새 날로 부흥이 되고 날로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현장 부흥이 일어나지. 아멘. 그 정종 무성주사는 본인이 심령의 은혜를 많이 받고 본인이 변화되고 본인이 치유되고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이 충만해야 뭐 가서 뭐 주나거나 말거나 할거 아니요. 불이 붙이 있어야 불이 붙지. 내가 불이 있어야 불이 붙지. 불이 없는데 뭐 불이 붙습니까? 성령의 불이 확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237 농인 교회가 오늘 섰습니다. 전국, 전 세계 이제 농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원색적 복음을 증거하게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이를 담당한 하나님 뽑아 준비해 놓으신 우리 정주원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체험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237 농인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시고 전 나라별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농이 세계 농이 살리는 그런 분의 선교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께서 백배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